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지방직 9급 한국사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9까지 끝나고 나서 거의 한 제가 600명, 700명 정도 전화 상담을 했는데 지방직 제가 예측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9까지 9급이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살짝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원래 국가직이 좀더 어렵고 지방직이 국가직보다 조금 더 무난하게 나오는 게 지금까지 패턴인데 이번 국가직 9급이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지방직은 국가직보다 반 문제나 한 문제 정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딱 그렇습니다. 딱반 문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면 작년 지방직 9급이 아주 무난했죠. 올해 국가직 9급하고 비슷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살짝 어려웠다. 그 살짝이라고 하는 게한 문제 어치도 아니고 반 문제 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9급보다 살짝 어려웠다. 진짜 반 문제 어치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지방직은 경기도에 보면 뭐 성남시나 부천시나 뭐 고양시나 이렇게 컷이 엄청 높은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점, 95점 정도는 받아야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낮은 직렬 있죠. 사부님 고향인 강원도. 아우, 삼척시 같은 데는 거의 뭐 컷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데는 아마 85점이나 90점 정도 받아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로 보면 90점 정도를 기준으로, 자, 90점 이상 받은 사람은 잘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90점이 안 되는 85점, 80점. 이분들은 약간 좀 한국사가 살짝 좀 데미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문제가 난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중문제는 두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현대사 비중은 30%, 6문제입니다. 좀, 한 문제, 지난 국가직이나 작년 지방직에 비해서 한 문제가 좀덜 나왔습니다. 요건 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체감적으로 좀, 어려워했던 문제는, 아, 마책형이 아니라 제가 이게, 저, 국가직 그, 빔을 안 고쳐서 그래요. 자, 비책형 기준으로 해서, 뭐, B나 D나 간에, 사실,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이제 동그라미 1, 2, 3, 4번 선택지를 막 섞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책형과 D책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5번에 보면 이제 6두품 3췌. 최치원과 최은희와 최승우. 이 6두품 3췌를 뽑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아는 건 낭예하상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개는 최승우와 최은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어뭐 신라 말에 육두품 삼체가 아니겠냐라고 약간 좀 찝찝하지만 때려 맞추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나와 다가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걸 난이도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8번 조소항. 이 조소항은 사실 이제 여기서 조소항을 뽑아주는 것까지는 쉽게 할수 있는데 조수왕의 행적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쳤던 우리 동형모의고사에 이 조수왕 문제 단독으로 냈죠. 그거 그때 풀어보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조수왕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북협상 때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남측 11명, 북측 4명의 요인을 제가 서브노트에도 언급해놨고 우리 빔, PPT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수왕이 남북협상에 참여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50 총선거에 불참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국회에 당선되었다. 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통의 수험생들한테는 이, 5번 문제, 6두품 3췌나, 그 다음에, 조수왕, 18번 문제나, 요걸 보면, 약간 좀 정답이 이거 같은데 좀 찝찝하죠. 그런 건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두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는 뭐 너무 기본적인 문제고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 풀리는 문제고 특히 뭐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기출 문제나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거죠. 깨알 같은 장난들을 좀 쳤습니다. 뭐 쌤이 좌종묘 우사직. 그래서 이제 한양의 동쪽의 종묘 서쪽의 사직단 뭐 이거 PPT로 많이 보여드렸죠. 그거 가지고 또 깨알 같은 말장난 쳤고요. 그다음 이제 승배찌르기 나오면 후기 구석기라고 했는데 후기 구석기 또는 중석기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말장난을 쳤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자 1467년 안동군시 성화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이걸 강조하는 강사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 안동군시 성화보를 강조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문화유시 족보는 두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기초 중에 상기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B책형을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B책형이긴 한데 이제 인쇄 상태가 너무 엉망이어서 지금 제가 이 B책형하고 D책형을 같이 놓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1번 문제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선사시대를 묻고 있는데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먹돕기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승배찌르기가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요거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15년 12월 20일 날 쳤던 경간에 이거 똑같은 지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경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다뤘고 우리가 이제 아마 500제 천재에서도 요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 똑같은 지문이 사실 경간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승배찌르기는 자 뭐다? 요거는 같은 구석찌르기, 자 승배찌르기. 자 요거는 이제 구석기 후기. 구석기 후기. 자, 또는 뭡니까? 중석기 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번에 지방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 어떻습니까? 역대 기출을 졸라게 베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여기 신체 못 뽑아준 사람은 없죠. 근데 이거는, 자, 선택지를 활용해도 1번은 누굽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유당 전설을 발간해서, 요거는 이제 뭐, 자, 누굽니까? 조순학 운동이죠. 조순학 운동 하면 누굽니까?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이때는 신채호 선생이 이미 돌아가신 뒤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요거 작년에 우리 기출된 지문이죠. 자, 신채호 하면서 제가 우리가 동영모의고사에 벌써 몇 번 냈습니까? 한 두 번, 세 번 냈죠. 올해만 해도. 시즌 1, 시즌 2, 시즌 3에 각각 한 번씩 냈을 겁니다. 자, 요 지문, 작년에 기출된 지문 그대로입니다. 아마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3번 누굽니까? 백남은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누굽니까? 정인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2번도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는 뭐 제가 설명을 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겠죠. 그래서 쉽게 자 이런 뭡니까? 구사당.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군유기. 자 그래서 기역 리을.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살짝 헷갈렸을 수는 있습니다. 자 가를 받으니까 요거는 자 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고구려 그러니까 부여의 별종이다. 풍속이나 옷차림이 부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건 고구려가 되겠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민면일지가 있었다. 자 요거는 이제 옥저구요. 동그라미 2번에 소도가 있었다. 요건 이제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자, 요게 이제 고구려에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배상했다. 이건 이제 부여와 법률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단군이라고 하는 활. 자, 요건 뭡니까? 바로 동해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가 때문에 살짝 헷갈렸을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에서 합리적인 정답은 3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난이도 중짜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뭐 은근히 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편하게 푸신 분들이 있죠. 자, 낭의 하상 딱 보니까 아, 이거 최치원의 사삼비명 중에 하나네.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를 봤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문제는 제한된 지식 바로 가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잘 못 들어본 게 나왔을 때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동경무유고의사를 추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동영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아마 다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신라 말에. 자, 여러분,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자, 여러분,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인 최치원. 자, 그 다음에 최승우, 최은희가 되겠습니다. 삼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그 사람들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가직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정답은 동그라미 4번에. 자, 이 세 사람 모두 당나라의 자, 신라 하대 사람이고요. 당나라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합격을 한 인물들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고려 왕조에서도 벼슬을 한 것은 최은희 정도죠. 자, 최은희 정도가 고려 왕조에서 벼슬을 한 사람이고요. 최치원이나 최승우는 고려 왕조에서 벼슬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장보고를 못 뽑아줄 수는 없죠. 자, 여러분 이 장보고 문제 이번 주에 또 우리 동영 기출 문제였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법화원, 동그라미 2번에 무령군 소장,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회역사나 견당매물사도 요거는 옛날에 기출된 표현이지만 그래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김원창의 난할 때 그 김원창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알겠죠? 자, 김원창의 난할 때 그 김원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뭡니까? 정삼회의가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정삼회의가 나왔으니까 무슨 나라를 묻고 있습니까? 백제를 묻고 있죠. 백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제는 성왕 때 자, 여러분 22부의 중앙관제를 설치하고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나누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티그세. 요건 이제 고이왕 때 이런 관등 제도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니은과 티긋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직까지는 5번 문제 살짝 어렵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자, 뭐 술술술 풀리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문제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뭐 심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게 목민심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목민심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쉽게 정약용 고름 되는 거니까. 자, 3번이 정답 나오죠? 자, 여러분. 쌤이 자, 요 열조통기. 요거 경간에 기출된 지문이죠. 요건 이제 안정복이 쓴 역사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지금까지 기출을 재탕한 것이고요. 자, 여러분 국가고시센터가 자존심 버리고 경간 기출 문제를 베끼고 있네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9번 문제를 보시면 뭐 9번 맨날 나오는 거죠. 가는 의천이고 나는 진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와 나는 의천과 진울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와 선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맞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자, 여러분 진울이 주도한 신앙결사가 바로 수선사, 다른 말로 정예결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역과 리을,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 정답 2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니은의 가와 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해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요거는 이제 신라 말의 선종불교에 대한 이야기, 뭐 풍수지리설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디귿은 요건 이제 진울의 제자인 해심이 유불일치설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건 고려시대 경제활동을 묻는 거죠. 병란도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요 문제도 바로 우리 어제 그저께 동경모의고사에 있었네요. 자, 병란도. 자, 그래서,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우리가 쭉 봤으니까 문제가 좀 어이없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 틀렸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사부님이 수업시간에 우리 서브노트도 그렇고 내가 수업시간에 PPT로 우리 한양의 도성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난 잘 치는 게 뭐라 그랬죠? 종묘와 사직을 뒤바꿔가지고 장난 잘 친다 그랬잖아. 제가 이거 동영모의고사에 벌써 몇 번 냈습니까? 아마 이번 시즌3 지지난 중가에서도 이 문제 있었을걸요?
자, 그러면 갑니다. 이거 그리고 작년에 지방직 7급에 나왔던 문제 살짝 우려낸 거 아닌가요, 이 문제? 자, 어떻습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쉽게 종묘와 사직이 서로 바뀌어 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자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이미 기출된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본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연산군 폭정할 때도 나오는 건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조또물은 닥치지 말라니까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정답을 골라보라니까요. 그래서 자, 11번 문제도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요 12번 문제는 이게 이제 세종 19년에 이제 나온 사례입니다. 요건 이제 공법과 만약에 이걸 넓은 의미로 공법이라고 하면 정답이 합리적인 정답이 자 뭐겠습니까? 1번이 되겠죠. 이제 세종의 공법에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이 있습니다. 자 전분육등법에 따르면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자 6등급으로 나누고 그 6등급에 따라서 토지세를 그 6등급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토지세를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동그라미 1번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한 부분,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1, 2, 3, 4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자, 인조 때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요건 이제 대동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4번은 과점법 체제에서 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10분의 1의 최고 30도죠. 최고 30도의 토지세를 걷게 했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과점법 체제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는 누가 봐도 이건 뭐 균역법이죠. 균역법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뭐 지금 뭐 어려운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자,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꼬박꼬박 주요 국가고시센터에서 임진왜란 문제를 꼬박꼬박 내고 있죠. 자, 선생님이 임진왜란 전개과정 수업시간에 뭐 PPT 보여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첫날에 4월 13일 날 첫날에 뭡니까? 부산진 첨사했던 정발장군이 분전했지만 한나절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날 자 동래 부사했던 송상년이 자 동래성이 함락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자 이런 뭐라고 북병사 2일과 자 그다음 뭡니까 도원수 신립을 내려보내는데 자 북병사 2일은 상주에서 자 그다음 이제 신립은 그 유명한 충주 탕금대에서 자 기병전을 벌이다가 몰살을 당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치사반사하지만 신립이 상주가 아니라 자 이런 뭡니까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맞서 싸웠지만 패퇴했다. 만약에 신립이라고 하려면 충주 탕금대라고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일이라고 하려면 상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컴마 뒷부분에다가 깨알 같은 장난을 쳐놨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문제 잘 읽은 놈이 장땡이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자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문제를 꼼꼼하게 잘 안 읽어서 어디다가 말장난을 쳐놨는지가 이게 헷갈려서 이거 정답을 못 잡아준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뭐 동그라미 1번에 조선후기에 족보 매입이 있었죠. 부유한 자들이 족보를 뭡니까? 위조하거나 매입을 해갖고 양반 신분을 얻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환부역조라고 했습니다. 환부역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여러분 쌤이 조선 초기의 족보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안동고시 성화보 같은 조선 초기의 족보는 만성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이나 외손자도 족보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자 만성보 여러 성씨들이 그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뭐가 틀렸습니까? 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67년 성종 때 자, 발간된 자 뭡니까? 그렇죠. 문화유씨 족보가 아니라 바로 안동권씨 성화보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우리 서브노트에도 있고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걸 솔직히 강조하지 않은 강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 자, 공부 꼼꼼하게 안 한 사람들은 16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6번 문제는 난이도 하라고 보기는 좀 뻑뻑하고 중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난이도 하와 중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가는, 요거는 뭡니까? 제8차견, 전두환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이니까 이미 지금 현행헌법인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현행헌법인 제9차견이 이루어진 이후죠.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자, 휴전협정이 체결된 건 1953년이고요. 제헌헌법은 이 나가 제헌헌법인데 이 제헌헌법은 자, 52년에 발체견, 제1차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휴전협정 때는 제1차 개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맞죠? 이 다가 바로 54년에 있었던 4.45 개헌, 제2차 개헌인데 자, 요때 뭡니까? 진보당 사건, 58년, 59년에 진보당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자, 16번 문제 정답이 3번인데요. 자, 솔직히 16번 문제는 보자마자 답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건 뭡니까? 약간 뻑뻑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는 좀 너무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와 중 사이다. 어중간한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라가 이게 유신헌법인데 4번은 어떻습니까? 7.4남북 공동성명은 유신헌법 몇 달 전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황준센의 조선책략이고요. 자, 황준센의 조선책략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1880년 말이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이걸 갖고 와서 소개했잖아요. 그 이후의 모습이 아닌 걸 골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최익현의 오불가소는 언제입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가 이게 난이도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난이도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조소왕을 뽑아준 건 다 뽑아줬을 거예요. 조소왕을 뽑아준 건 다 뽑아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소왕의 행적을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일단 4번 제끼입니다. 1번도 제끼입니다. 자, 우리가 쌤이 1940년에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의 조선왕이 이끌던 한국독립당, 지청천이 이끌던 조선혁명당, 김구가 이끌던 한국국민당 이 3당을 통합해서 한국독립당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은 죽어다 깨놔도 이건 답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번을 칠까 3번을 칠까 고민해봐야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왕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뗄래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답되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왜? 자, 전국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왜? 조소왕은 김구,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사람이거든요.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50총선거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참여를 안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8번, 18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가장 합리적인 정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문제. 자, 이번 지방직은 기출문제 분석 잘한 사람들이 자, 먹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아니, 그,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어요? 자, 쌤이 이번에 절대연도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교육 헌장. 작년에 기출된 표현이기 때문에 국민교육 현장 1968년 이거 절대연도라고 했지. 내가 졸라 강조했지. 자, 국민교육 현장 1968년 제가 절대연도라고 했습니다. 절대연도 졸라 강조했습니다. 공TV 특강에서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4번이 틀린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도 엄밀히 말하면 난이도 하와 중과 사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올해 동영 시즌1과 시즌2, 시즌3에서 각각 한 번씩 냈는데 반민법이 9월 22일이고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7구 사건이 10월 19일이고 이거
순서 나열하는 문제 작년 서울시 9급에 나와갖고 제가 올해 동영 시즌 1, 시즌 2, 시즌 3에 각각 한 번씩 냈는데 기억 안 나요? 4,000명, 5,000명씩 시험을 응시하고 동영 시즌 1에 내가 1행과 이 문제를 냈는데 동영 시즌 1 우리 자 지금 두 달 동안 12,000부 나갔습니다. 6세가 다 완판됐습니다. 지금 7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응시한 사람 5,000명입니다. 그 사람들 이거 똑같은 문제 냈는데 또 틀려? 이 뭐지 이거? 자 4번이 틀렸죠? 반민법이 자 여수 순천 십식구 사건보다 한 달이 빠릅니다. 반민특위는 더 느린데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건 그 이후인데 반민법은 9월 22일자예요. 여러분들이 3번 이상하다고 당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자 반민법에 의해서 처음에 자 뭡니까? 그 구속된 사람이 408명인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이 221명. 수치 제가 다 읊어드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고가 된 사람이 38건입니다. 이 중에서 자 이런 뭐라고 사형 1명, 그 다음 징역형 6명, 자 그 다음 집행유예 뭐 이렇게 해갖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2명이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집행유예 빼면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1명, 6명, 7명이네요. 근데 이 7명이 끝까지 징역 살거나 뭐 사형이 집행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랬죠. 중간에 뭡니까? 병보석, 형집행정지, 자 가석방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끝까지 처벌받지 않았다 그랬지 제가 유죄 판결 분명히 받았다는 거죠.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 중에서 실형을 자, 선고받은 사람이 자, 1명, 6명, 7명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끝까지 이 형이 집행된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20번 문제도 더 합리적인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솔직히 이번 국가직 9급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이 국가직 9급에서는 20번 의주 문제 말고는 난이도 중짜리가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래도 난이도 중짜리가 이렇게 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문제 또는 한 문제 차이로 살짝 어려웠다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황당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국가고시센터는 요즘에 정확하게 난이도 조절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20문제 중에 19문제는 고등학교 교과범위에서 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죠.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마시라고. 7준이라면 모를까? 9준생이라면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해도 무조건 95점 찍는다는 거죠. 누구나가 일주일에 10시간씩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만 한국사 공부하면 무조건 90점, 95점 찍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자, 이번 지방직을 치고 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 주에 서울시 9급은요, 요거보다 제가 예언합니다. 한 문제 더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많이는 아니고 한 문제 더 어렵습니다. 이건 서울시 9급의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 이 지방직은 이 정도면 자,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걸로 자,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